막걸리학교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셔서 잠깐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막걸리학교로 오시는 청년들도 그러지만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 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영향도 있기도 하지만은 요즘 청년 요리사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 청년 요리사들한테 저는 좀 큰 꿈을 가져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차린 젊은 친구들이 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 뉴욕에 가셔가지고 지금의 오너 셰프까지 도달했는지요? 아, 저는 2005년도에 1월에 CIA를 라는 학교에 가려고 네. 뉴욕에 갔다가 네. 기회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 한국에서 CIA를 가기 위해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뉴욕을 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기회가 돼서 어학연수를 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유타에서 잠깐 한 3개월 정도 그때 룸메이트, 일본인 룸메이트를 통해서 이런 그 미국의 뉴욕에 컬리너리 스쿨이 있다 CIA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지 않겠냐. 오. 제가 이렇게 99년도부터 네. 요리 학교를 다니고 안산공대에서 네. 시작을 해서 호텔, 뷔페 뭐 이런 데에서 뭐 롯데마트 그런 데 일을 시작하다가 한국에서? 네네네.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때 20대였죠? 20대였죠. 그러면 CIA는 10대? 아 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이걸 시작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그러면 대학교는 네. 다니지 않으셨네요? 아 나왔습니다. 안산공대 호텔 조리과 나왔습니다. 아 호텔 조리학 네. 기본적으로 국어. 하시고 네. 네. 한국 현장에서 네. 뛰다가 네. 해외 배낭여행 갔습니까? 아니요, 그때 어학연수를 갔어요. 아, 어학연수를 네. 갔네요. 안산공대에 있으시면서 어학연수를 갔네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네. 와서 2학년 때 그때 2003년도에 네. 갔는데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가 돼서 학교를 알아봤는데 네. 그 토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2005년도 1월 달에 입학을 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영어 조금 하고 네. 토플 점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네요. 네네. 그리고 토플 점수와 네. 그리고 경험이 있어서 됩니다. 아, 네. 요리를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네. 이렇게 뽑는 거네요? 의무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되는 네. 경험이 있어야지 네. 학교에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아, 그때 당시에 토플 점수는 네. 몇 점 받아야 됩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해서요. 네. 어렵습니까? 점수 그 점수 받기가? 대충 하면 됩니까?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 네. 못하는 공부를 이제 요리하다 보면 네. 공부가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요리책 말고 네. 다른 것. 그러니까 한 6개월. 영어 공부하면 네. 됩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그 요리를 하는 청년들이 네. 조금 도전하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굳이 CIA가 아니라고 해도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요리에 관련된 학교도 많이 있고요. 네. 커리큘럼이 많이 있고. 네. 때문에 굳이 또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해도 뉴욕에 와서 경험을 쌓는 네. 요즘은 네. 온라인 강좌가 많아져가지고 굳이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미국의 대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는 구조도 있고 하는데 요리는 그게 만만치 않죠. 학교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온라인 강좌 하는 거는 네.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 제가 네. 온라인으로 네. 미국에 있는 요리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면접 보러 오면은 그 가점이 네. 전혀 없네요. 그 부분은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아니 대표님 이제 직원들 네. 뽑고 지금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직원이 한 많을 때는 75명 정도 됩니다. 근데 다 합쳐서요. 예. 네. 예. 뉴욕에서 그러면 어떤 레스토랑 운영하고 계십니까? 2019년도 10월 달에 꼬치라는 레스토랑 오픈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 준비를 해서 2021년도 말에 그 마리라는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두 번째, 네. 네. 코비드 기간 안에 네. 또 창업을 하셨네요. 네네네. 코비드에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도전적으로 네. 오신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네. 된 건가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네. 네 이제 마리라는 컨셉은 김밥을 가지고 저희가 테이스팅으로 해서 그러니까 막김 차림 같은 그런 스타일로 마리는 지금 김마리에서 네. 온 마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치는 코치 구이고요. 네, 거기서 저는 왔습니다. 코칭한다고 네. 했어요. 이제 골프 코치 생각이고 아, 마리는 뭐 말을 타는 뭔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그게 한국적인 이름이네요. 완전 한국적인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순수히 코치 해서 네. 이제 저희 로고도 KOCHI에 그 꼬챙이가 들어가 있고요. 네네, 네네. 이게 예. 네 맞습니다. 제가 명함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뉴욕 맨하탄에서 네. 꽃이라는 레스토랑과 네. 말이라는 레스토랑 두 개를 지금 운영하고 네, 계시는 네. 오너 셰프시니까 네. 뉴욕에 가서 그러면은 네. 돈을 버셨네요. 아,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신 건 아니요. 아닐 테고요. 아니고요. 그건 네. 아니고요. 지금 그 첫 번째 식당을 제가 혼자서 오픈하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힘들었는데요. 네. 돈을 없으니까 담보도 네. 없고 네.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제 론을 SBA라는 스몰 네. 비즈니스 론이라는 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있었고 파이낸셜 프로젝션이라든지 파이낸셜 스테이먼트라든지 레스토랑이라는 비즈니스 플랜이라든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은행에서 이제 나와서 그 자리에 대해서 네. 와서 이제 저희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승인을 해야지 아 괜찮다. 그래서 첫 번째 식당은 그쪽에서 직접 와서 살펴보고 적합하다. 오케이. 됐을 때 이렇게 승인을 받았었고요. 그럼 융자인가요? 투자인가요? 그쪽에서? 융자를 융자. 네. 저는 심성철 이 셰프께서 네. 뉴욕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나 요리사 거기 네. 그 식당에서 일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뉴욕은 팁도 많고 네. 요리사들 페이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때 돈을 다 벌어 쌓아가지고 한 10년 넘게 네. 일하셨으니까 네.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바로 창업 투자로 넘겨준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거기에서 않습니다. 파이낸스라는 네. 어떤 투자를 받은 네. 경영에 대한 네. 마인드를 좀 갖고 네. 있어야 네. 네. 자립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제가 20년 동안에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몸담으면서 그 오프닝 하는 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프닝 하는 것도 많이 보고 경험도 쌓고 아. 또 이제 문을 닫는 식당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나는 네. 최고인 요리를 하기 네. 위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내가 네. 나중에 만들 것인지 창업을 어떻게 네. 할 것인지 내 공간을 만들 것인지의 생각을 한시도 놓아둔 적은 그렇죠. 없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플랜을 한 30개 정도에 되는 레스토랑 비즈니스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메뉴라든지 그에 예. 대한 뭐 자리라든지 예.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이라든지 네. 각각이 다른 컨셉으로 그럼 네. 뉴욕에 가서 레스토랑 창업을 하려면은 네. 대표님 자문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컨설팅을? 네, 그러실 그러니까?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뉴욕에서 CIA에 네. 나와가지고 요리를 잘하면 어느 네. 단계에 가서 창업을 해서 이렇게 네.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네. 또 버는 탄탄대로의 길이 네. 뉴욕에는 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네. 뉴욕은 역시 금융의 도시다운 네. 금융을 이해하고 투자를 네. 유치해내고 융자를 받아야지만이 네.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네. 뭔가를 만들어낼 네, 수 있네요. 맞습니다. 혼자 와. 힘으로는 좀 힘들고요. 아, 저는 네. 경영 네. 자체, 경영적인 마인드를 이런 것들이 약해가지고 많이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네. 기회가 네. 네. 기회가 정말 많은 도시고요. 네. 하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네. 기회가 있는 거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준비를 오랫동안 해야 되지만 네. 반드시 기회는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하나는 그 지금 꼬치하고 마리 두 개의 네.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한국 술을 가장 매력적으로 잘 팔고 있는 식당이라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뉴욕에 가니까 네. 소주 하면 참이술 네네네. 뭐 또 막걸리는 장수 막걸리하고 국순당 막걸리인데 그걸 파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건 아니고 네. 저희 김경문 그 마스터 소믈리에가 네. 직접 양조장에 가서 셀렉한 네. 한국 전통 소주라든지 한국 전통 술을 그럼 네, 파시는 거예요? 술을 가지고 와서 네. 그 저희 음식 코스 요리에 네. 접목을 시켜가지고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어떤 술 팔고 계십니까? 여기 네. 지금 준비 좀 해도 황금보리 네. 황금보리를 보리 소주 네. 이렇게 논산 양촌 양주의 네. 우렁이 쌀로 만든 네. 청주를 네. 페어링하고 계시고 또 매실 원주를 만들고 있는 서울의 밤 네. 이걸 네. 하고 있고 또 풍정사계 네. 네. 풍정사계도 춘 저희가
술을 약주를 하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술샘에서 만든 그 아, 레드몽키 레드몽키 네. 빨간 누룩으로 만든 네. 네. 레드몽키라고 해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붉은 네. 원숭이는 아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네. 레드몽키라고 잘 통용되니까 네. 그 술샘에서 만든 네네네. 그 홍국살로 만든 술도 홍국살, 취급을 맞습니다. 하고 네. 했는데 네. 미슬린 스타? 네, 그걸 받았다면서요? 네, 꼬치도 받고 네. 꼬치는 2021년도 팬데믹 때 저희가 받았고요. 네. 감사하게도 마리도 네. 저희가 오픈한 지 10개월 만에 네. 받게 됐습니다. 그걸 받게 되면은 네. 그 전후의 풍경이 네.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꼬치가 처음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팬데믹 때 저희가 문을 닫고 뭐 네. 투고 음식만 하고 밀키트, 고기, 뭐 생선, 회 플레러 예. 뭐 그런 걸 하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소수 인원으로 그러다가 이제 정말 힘들게 계속 끌고 가다가 그 뉴욕 정부에서 아웃도어 다이닝을 오픈을 하면서 예, 팬데믹 상황에서 한 6개월 정도 문을 닫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웃도어로 넘어가고 네네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기 3개월 전에 창업을 했답니다. 네. 창업은 시점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안 좋은 네. 시기에 창업을 너무, 했어요. 네. 네. 너무나도 힘들었죠. 뭐, 네. 뭐 렌트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네. 일주일 매출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네. 말이 안 되는 네, 네, 네. 직원들 원급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미슐랭을 받고 나서는 네. 그 다음 주까지 네. 이제 예약이 다 차게 됐죠. 그래서 정말 예약이 차면서 거의 네. 거의 그 네. 이 로켓이 발사되는 것 같은 네, 그 수직 상승을 네, 네. 그린 거네요. 한 1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잘리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는 네. 게 누군가로 네.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네. 게 네. 대단히 소중하네요. 네, 네, 네. 내가 잘한다라고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과 네, 네. 또 그 자부심을 객관적인 지표에서 네. 인정을 받으면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네. 이제 소문과 믿음을 주고 이제 미슐랭이라는 거는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네. 많이 하면서 그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 네. 네. 뭐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네. 그래서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이거를 이제 더 손님들한테 더 만족을 주고 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네. 네. 그런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뉴욕에 가서 그 막걸리 행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뭐 소주하우스도 같이 이 주간에서 하고 했었는데요. 네. 그때 뉴욕에서 막걸리를 직접 빚어가지고 200병에 담아가지고, 네. 셰프님이 꽂히고 해주신 네. 영상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네.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맛을 봤고요. 뉴욕에 있는 학생 디자이너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서 한국에 가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줘서 인 뉴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또 뉴욕 안에서 한국계의 네.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함께 한국 술을 만들어서 막구라는 막걸리 같은 경우는 대단히 네, 굉장히 그 캔 유명합니다. 막걸리로 네. 네. 조만간 그 국순당의 생막걸리하고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해외에서 네. 막걸리를 잘 팔고 있는 정말 그 리커 스토어를 가면 네. 네,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한국 여보 소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보가 네. 우리 그 부부 사이에 부르는 여보라는지를 미국 사람들, 뉴욕 사람들은 모르신 거죠? 아, 그런 뜻이었는데 여보. 저도 몰랐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여보. 아, 네. 부부가 같이 만드나 봐요. 아, 네. 만나보진 않았는데 여보 소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말을 이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네네. 그렇고 이게 뉴욕 소주, 웨스트 소주, 네. 뉴욕 소주 이것도 한국계 첨미술 마시다가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미를 좀 빠졌으면 좋겠고 네. 여기 보면은 올 내추럴 해가지고 글루텐 프리라고 우리는 네. 밀을 안 쓰면은 글루텐 프리인데 쌀 막걸리 같은 건 다 글루텐 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밀만 안 쓰게 되면은 근데 또 그 미국 사회에서는 글루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네네네.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굉장히 민감해서 민감해요. 글루텐 프리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네. 저는 빵 먹고 더부룩하다. 네. 이것도 분명히 글루텐하고 네, 관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냥 먹어. 네. 빵 먹지 마. 뭐 이런 네. 정도로만 하는 네. 건데 아 글루텐 프리가 있고요. 그리고 토끼 소주는 브루클린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충주에다 공장 하나 마련해가지고 네네네. 이것도 유명합니다. 네, 뉴욕발 네. 뭐 네.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내서 네네. 그래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문화와 함께 네. 한국 술을 이렇게 만드는 한국계
국적은 외국인이죠. 아, 이런 네. 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네. 한국에서 직접 전통주를 수입하는 분도 네. 계시고 그것을 뉴요커들을 위한 레스토랑에 한국술을 이제 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네. 교민들 상대가 아니고 한국인들 네. 상대가 아니라 뉴욕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 문화와 함께 한국 음식과 술을 네. 셰프님께서 네. 지금 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한국술의 네. 미래 네. 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궁무진하다고. 와, 네. 그런가요? 정말 엄청난 그 포텐셜이 있고요. 네. 그 네. 잠재력이 참 큰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커서. 네. 그리고 술 자체를 이제 네. 항상 새로운 술을 또 원하고 네. 찾고 손님들께서 특히 이제 막걸리라든지 이렇게 청주라든지 일본 술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한국 술은 또 그렇게 많은 종류가 여기는 뉴욕에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기회가 더 많지 않나. 네. 한국 술이 네. 뉴욕에서 충분히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왜, 지금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술이 맛있거든요. 그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면 미국 손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예. 한국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저희 식당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막걸리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뉴욕에 많은 막걸리들이 살균 막걸리긴 하지만 풍정사계가 들어가 네.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네. 풍정사계의 약주의 그 단맛과 네. 네. 또 약간의 그 신맛도 약간 있을 네네네. 테고 맛이 좀 더 일본 청주에 비하면 풍부하죠. 네네네. 일본 청주를 우리가 먹으면 처음 먹으면 뭐지 밍밍하고 덤덤하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한국 술들은 약간 맛이 더 풍부한 네네네. 잡다할 수 있는데 네. 그 풍부함이 어떤 음식하고 매칭을 시키느냐는 또 네. 셰프들의 손길이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쪽이 네. 강하다면 네. 음식도 강하게 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는 저보다는 예. 저희 소믈리에가 예. 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음식하고 네. 음식하고 다 맛을 보고 네. 술하고 페어링 시켜서요.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예. 마지막에 이제 예. 같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네. 이게 어울리겠다, 이게 어울리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아이디어만 주고 네. 저희 이제 술 하는 매니저하고 소믈리에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죠. 아~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 더 오너 셰프여서 오너가 네. 다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네. 또 그런 것도 아니네요. 네. 저도 소믈리에가 네. 있어서 정확하게 매칭을 시키는 거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음식에 대해서 알고 네. 술에 대해서 더 알고 대표님이 음식에 대해서 네.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네.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 술을 더 잘 네. 알지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 네. 소믈리에는 외국 사람이 이탈리 사람이 아 한국계가 아니네요. 네네. 그래서 더 아, 한국 술을 객관적으로 네네, 그렇죠. 평가하면서 네네, 네. 어차피 뉴욕커들한테 네. 파는 거니까 저보다는 더 전문가에 아, 네. 한국 문화도 바뀌고 있지만 오너 셰프 네. 능가하는 전문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네. 대단히 역할 분담이 잘 돼 있고 네, 전문성들을 네. 배려해서 진행이 네. 되는 한국 술을 어떤 분들이 레스토랑에 와서 즐깁니까? 외국 분들이 와인 페어링이 너무 많은데 네. 이게 저희는 한국 음식을 가지고 한국 술을 페어링 하니까 네. 그에 대한 또 신선함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황금보리? 황금보리 같은 거는 이제 증류주라서 네. 저희 회 회 종류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건 좀 달고 이렇게 한 맛 단맛이 있죠 우렁이쌀 그래서 예. 저희 비빔밥하고 네. 같이 매칭하고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회라든지 튀김이라든지 네. 이런 메뉴에 저희가 많이 예. 매칭하고 있어요. 코스 요리로 나옵니까? 코스 요리로 나갑니다. 예. 와인 페어링처럼 예. 저희 음식과 그 한국 술의 매칭이 되게끔 예. 주로 잔술로 많이 네 잔술로 말... 많이 나갑니다. 호쾌하진 않아요. 우리는 한 병씩 딱 하고 몇 네. 병을 쌓았느냐 막 이런 식이 네. 되는데 잔술로 오면 보통 네. 몇 잔 정도를 고객들이 8잔 정도 나갑니다. 아. 네. 저희 코스가 9코스거든요. 9코스니까 네. 다른 네. 술이 8잔이 한 그 네. 손님들한테 제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각기 와인이 한 4가지 네. 그리고 한국 저희 술이 4가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이 네.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술에 따라서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네. 체험이고 네네네. 새로운 맛에 대한 탐험과 같은 네네네. 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한국 사회가 먹고 살기 바쁘고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그랬을 때 이렇게 작은 미식, 맛이라는 게 대단히 섬세하잖아요. 이것을 탐하고 추구하는 것이 사치스럽다랄지 아니면은 조금 너무 소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화 속에서 밀려나 있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의 감각과 본능에 좀 충실하고 우리의 느낌들을 풍부하게 일으켜 세우는 미각과 후각과 감각들을 일깨우는 작업들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네. 셰프라는 직업을 택하기 네. 아주 잘했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또 젊고 하시니까 네.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또 한 가지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이 세 번째 네. 프로젝트는 구이라는 구이. 라는 이름인데요. 코리안 스테이크하우스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식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컨셉의 네. 포맷이죠. 예. 나가는 예. 주변 음식들은 예. 한국 음식을 이렇게 해서 좀 맛있고 예.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예.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서 네. 한국 문화를 알리는 네. 진정한 엠베서더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뉴욕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그 네. 구경을 한번 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빠르면 11월 달 오픈 예정. 구이는 네. 오픈하고 네. 그래서 꼬치, 마리, 구이 뭐 네. 외우기도 좋네요. 그래서 네.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네. 한국 음식을 어떻게 한국 청년이 네. 팔고 있는지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